법정을 올려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회 나란다 축제 초등부 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렇게 모인 어린이 불자 여러분, 도전 범종을 울려라.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염경환 아저씨예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해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오늘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내빈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불교조계 중 제2교구 용주사 주시이신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상임이사를 또 함께 맡고 계신 성월 스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감사를 맡고 계신 성복 스님께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관리공단 감사이시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를 맡고 계신 임병매님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청와대 행정관실 한명훈님께서도 오늘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신신 이상현님 오늘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경찰청 경감이신 서익동님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도곡대학교 대외 부총장을 맡고 계신 오원배님께서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총장 비서실장이신 허남결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사단법인 동년 어린이 불교교육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미수스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네. 스님들 또 내 매빈분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그제 오늘 성원 스님 모시고 잠시 인사 말씀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큰 박수로 스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박수! 어린이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8회 나란타 축제 도전 범종을 올려라 참석하신 어린이 불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한 분도 낙오되는 분이 없이 전원이 입상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한 분도 낙오되지 말고 전원이 다 입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행사를 위해서 스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예, 그분들을 우리가 모두 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도전 범종을 울려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 동국대학교 체육관 금강관이라고 하죠. 열기가 네. 아주 함성이 대단합니다. 뜨겁습니다. 특히 네. 역대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모인 것 같거든요. 총 30개 사찰에 290여 명의 친구들이 와. 오늘 함께 자리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또 뜨거울 텐데요. 네. 오늘 멋진 실력 유감없이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초등부 불자 어린이 학생들을 보니까 한국 불교의 미래가 아주 밝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 보셨어요. 네, 우리 그야말로. 오기훈 아나운서. 그 이 행사가 매년 행사를 보시면서 네. 이제는
어떤 의의를 갖고 계시는지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항상 공부를 해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나란다 축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네.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더욱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란다는요, 인도 고대 대학의 이름입니다. 서기 427년에서 1197년까지 불교학습의 중심이 된 세계 최대 최초의 대학이었고요. 또 중국 당의 현장 스님의 대당 서역기에 따르면 만여 명의 학인 스님들이 계셨고 또 천여 명 이상의 교수 스님들이 반나지로 이곳 나란다 대학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회, 과거 전 세계 승려들이 모여서 함께 불경 공부를 했던 나란다 대학의 그 정신과 또 화합 정신을 계승해서 어린이 또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를 비롯해 불교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요. 또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세대 간 또 국경을 초월한 어울림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 정말 의미를 듣고 나니까 더욱더 크고 좀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오늘 뭐 초등부 어린이만 봐도 우리나라의 불교 미래가 이렇게 밝은데 네. 자 오늘 이 열기 함성 정말 뜨겁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미래는 정말 밝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이 학생들이 이제 더 무럭무럭 공부하고 더 씩씩하게 자라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배우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만큼 살면은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또 밝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또 따뜻한 행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본 대회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소기의 성과를 가져갈 것 같은데 네네. 선물이 오늘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요. 상품, 선물. 자, 오기훈 아나운서 어떤 푸짐한 선물과 상품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과연 어떤 결과, 어떤 성과를 얻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회 나란다 축제 초등부대회 도전 범종을 올려라에 참여해서 범종을 올린 최후 1인의 학생은요. 대상 수상자가 되겠지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 20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또 최후 수상 2명에게는 동국대학교 총장상과 장학금 각각 80만 원이 수여되고요. 우수상은 3명을 선정합니다. 동국대학교 정각원장상 또 장학금이 각각 50만 원 수여됩니다. 또 장려상 10명도 선발하게 되는데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상 또 장학금 각각 30만 원씩이 지급되고요. 끝으로 마지막 상위 10% 정도 해당하는 친구들 입선 장을 뽑아서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상과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1등 친구를 비롯해서 수상을 하는 모든 친구들은 따로 또 시상식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2016년 10월 22일 다음 달 22일 토요일 1시 한국불교문화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시상식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오늘 모쪼록 좋은 성적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네. 추첨 행사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중간중간 저희가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또 푸짐한 상품 또 상품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끝까지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이 시간을 잘 즐겨주십시오. 특히 상품이 어마어마해. 우리 친구들 앞에 자전거 보이죠? 네. 그 위에 있는 조그만 상자가 태블릿 PC거든요. 아주 큰 선물들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즐기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 행사 시작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더 드릴게요. 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듣고 지켜주셔야 해요. 첫 번째,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이 경연장 내에서 즉시 퇴장을 조치할 거예요. 컨닝이라고 하죠. 절대로 컨닝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 응원하시는 많은 뭐 사찰에서 오신 선생님, 가족분들도 절대로 알려주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데 위에서 답답하니까 막 답을 불러주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절대로 위에서 정답 불러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인 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저희가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가 그럼요. 어떤 양심도 배우고 가는 자리인데 무조건 맞춰서 선물 받는 게 중요한 자리가 아닌 그렇지, 거를 그렇지. 어른들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답이 발표된 후에 우리 연두색 옷 입은 형아 누나들이 우리 친구들 잘 적었는지 정답을 한 명 한 명 다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맞았던 틀렸든 그걸 그대로 들고 끝까지 확인이 될 때까지 보드판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 또는 정답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문제가 지나가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 문제 제기 시에는 앞에 계시는 감독관, 그러니까 스님과 법사님한테 상의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간혹 중복 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의 답들이 또 스님의 재량껏 맞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좀 미심쩍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우리 친구들 손을 들고 반드시 문제가 끝나기 전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문제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 문제는 무효 처리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또 해당 문제를 넘겨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건 무효 처리가 된다는 점 이 부분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패자부활전 있죠? 그럼요. 패자부활전 네. 한 번 진행되는데요. 중간에 떨어졌다고 상심하지 마시고요. 함께 크게 응원하고 또 패자부활전 문제는 무척 쉽게 제가 출제할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용기 내서 함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이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로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멀리서 오진 못한 분들 알려주셔서 현장의 느낌도 한번 지금 생생하게 느껴보시게 연락 한번 해주시고요. 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지해드리면요. 패자 부활전액 이후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스크린을 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후부터는 이 아나운서 누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문제를 듣고 풀 수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응원하시는 분들께서도 특별히 문제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네. 정숙하는 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응원석에 계시는 선생님, 부모님 함께 잘 해주실 수 있죠?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출발해 볼까요? 도전! 범종을 울려라!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출제하는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보드판에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무대 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두 손을 모아 마음을 모으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로 합쳐진 생명이라는 뜻으로 불자끼리 인사를 나눌 때 쓰는 인사법입니다. 이 인사법은 무엇일까요? 자,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적은 학생은 보이지 않도록 엎어놓고 잘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틀리는 학생이 있을까요? 자,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모두 보드판을 들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자, 정답은 합장! 자, 다 지금 합장을 맞춰주신 것 같은데 한번 예, 쭉 우리 선배님들이 봐주시겠어요?
자, 합장 저두도 첫 번째 문제는 정답으로 예,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답이 있나요? 오답이 있습니까? 자,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죠. 네, 아이고. 자, 188번 학생. 잠깐만요. 지금, 예, 네, 지웠는데, 뭐라고 썼다가 지금 지운 거예요? 불법. 네? 불법. 불법? 어, 불법. 야, 그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걸 맞춰주셨는데,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합장이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원래 공부 많이 한 학생이 첫 번째 어이없는 문제에서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너무 쉬워서. 조금 안타까워요? 네. 어, 공부 며칠 했어요? 네, 너무 아쉬워서 말을 못 잊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너무 아쉽게 합장인데 어렵게 생각해서 불법. 하지만 너무 아쉬우니까 아저씨가 상품권 선물로 줄게요. 요거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잘했어요. 네,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긴장을 하면은 정말 쉬운 문제도 잘 생각이 안 나서 갑자기 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긴장하지 마시고 두 번째 문제도 잘 듣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네, 문제 드립니다. 모든 불자는 삼보에 귀합니다. 불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인 부처님, 가르침, 스님께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전광판에도 문제가 나와 있죠? 불교의 세 가지 보물, 부처님, 가르침, 스님께 의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적은 학생들은 엎어주시고요. 보드판 엎어주시고. 절대로 옆에 친구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컨닝을 하면은 바로 퇴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의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자, 썼나요? 자, 그러면 정답 들어주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 조금 정답이 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삼귀의를 쓰고 있고요. 또 다른 학생들은 불법승을 쓰기도 했습니다. 불법승, 삼귀의. 자, 이 두 가지로 지금 많이 나뉘었어요. 삼보도 있어요. 삼보. 삼보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네, 이번 문제, 문제를 잘 보셨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보물에 귀의하는 것을 무엇이냐 묻는 문제, 정답! 삼귀의가 맞습니다. 삼귀의! 자, 삼귀의 쓴 사람 들고 계세요. 자, 정답 확인할 때까지 여러분 지우지 말고. 지우면 탈락이에요. 지우면 안 돼요. 지우지 말고 확인 받고 그 다음에 지워야 합니다. 이야. 야, 이게 두 번째 문제에서 않게. 이렇게 많이 갈라지나요? 아깝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의외로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갈라지네요. 썰물 빠지듯이 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관계자분들이 정답자와 탈락자를 나눠주십시오. 하지만 일단 잠시 후에 패자부활전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일러요. 패자부활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패자부활전이 있으니까 잠시 지금 탈락자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 옆으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나란다 축제, 초등부 범종을 울려라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2번 문제에서 우리 약 80%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네. 탈락을 맞이하게 됐네요. 이거 정말 문제의 함정이 좀 있었던 걸까요? 우리 친구들 문제를 잘 보고 이해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나갈 텐데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네. 그렇지만 불법승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문제에 설명이 나와 있었죠. 정답은 3기1이었습니다. 자, 우리 너무, 탈락한 친구들 예. 희망 잃지 마세요. 너무 아까운데 우리 송기영 친구 잠깐만요. 우리 송기영 친구는 정답을 뭐라고 썼어요? 삼보요. 삼보? 왜 삼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자로 석 삼자가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 보물할 때 그 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세 가지 보물이라는 뜻으로 삼보라고 썼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진짜 똑똑하네요. 그래서 석삼자가 들어가고 보물이라고 그래서 네. 삼보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게요. 우리 어린 친구가 그래도 정확하게 의미는 말해줬어요. 네. 우리 지영이는 자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 지영이 학생은 뭐라고 썼었어요? 불법승이요. 불법승.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보물을 이름을 쓰라는 줄 알고 그랬어요. 보물의 이름을 쓰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패자부활전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기 앉아서 친구들의 모습 한 번 더 지켜봐 주십시오. 네, 우리 친구들 불법승은 부처님 가르침 스님의 의미로 문제에 이미 다 나와 있었죠. 자, 그럼 우리 패자부활전을 앞둔 우리 탈락한 친구들도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이제 조용! 쉿! 조용해 주시고 남아있는 학생들 귀 쫑긋 세우고 다음 문제 출제합니다. 네, 문제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법문을 청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역시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쓴 학생은 보드판을 엎어서 다른 친구가 보이지 않도록 잘 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화면에도 나가고 있죠?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법문을 청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시간 됐습니다. 다 함께 정답 들어주세요. 자, 지금 보면 이것도 나뉘었어요. 네. 참불가. 참불가도 있고요. 청법가. 청법가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없게 조그만 글씨로 마하바냐라고 썼어요. 마하바냐. 자, 잠깐만 한번 일어나 볼까요? 독특하다. 자. 우리 조일상 학생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몇 학년 누구? 3학년이요. 3학년이고 어디에서 왔어요? 정자요. 네? 수원이요. 수원에서 왔어요. 자, 마하바냐라고 생각한 이유는? 까먹었어요. 스님들이 항상 마하바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부르고 계시니까 이게 정답일 것 같죠? 정답일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닐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뭔 것 같아요? 청법가요. 청법가 같아요? 아유. 아직 몰라요. 정답 발표는 아직 안 했어요. 자, 지금 청법가가 많고 창불가도 많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문제. 정답은요? 네, 이번 문제 정답. 마바냐, 창불가, 청법가 무엇이 맞을까요? 정답. 청불가가 맞습니다. 청법가가 맞습니다. 청법가! 청법가! 와, 저도 헷갈리네요. 청법가입니다. 청법가. 네, 청법가를 써주신 학생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안타깝게 탈락한 학생은
패자 부활전을 기대하면서 오른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어린 학생들도 있고 고학년도 있는데 앞에 잠깐 우리 4번 학생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김현지 학생. 자, 어디에서 왔고 누구랑 왔는지 이렇게 옆에 보고 얘기 좀 해줄래요?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본인 소개, 자기 소개. 어디에서 왔어요? 대구요. 대구에서 왔어요. 와, 멀리 대구에서요. 대구. 대구 어디 계세요? 대구. 예. 오늘 누구랑 같이 왔어요? 대구에서 누구랑 같이 왔어요? 떨려요? 많이 떨려요? 근데 아까부터 조용히 앉아서 정답을 또박또박 잘 쓰고 있어요. 예, 원래 그렇게 공부, 불경 공부도 잘하고 조용하고 그래요?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오늘 끝까지 몇 등 할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저학년인데도 너무너무 열심히 또박또박 맞추고 있어서 일단 상품권 하나 아저씨가 선물로 줄게요. 열심히 하세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잘 맞춰주고 있고요. 이제 학생들 잘 듣고 또 한번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잘 듣고 정답을 보드판 위에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왕비의 꿈에 나타난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서 힘이 세고 자비로운 동물로서 불교를 상징하는 이 동물의 이름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자,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보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쓴 학생들은 보드판 엎어주시고요. 자, 무엇일까요? 힘이 세고 자비로운 동물로서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일지. 자, 이제 정답을 다 썼죠? 자, 그러면은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봅니다. 일단 코끼리, 하얀 코끼리가 있는데 독특하게 사자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사자, 힘이 세죠? 네. 사자가 힘이 셉니다. 우리 미수 스님께 잠깐 여쭙고 싶어요. 스님, 우리 감독관 스님이신데요. 네. 스님, 우리 친구가 지금 사자를 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 정답일 것 같습니까? 예, 정답은 코끼리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 스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끼리가 맞습니다. 정답은 코끼리! 코끼리! 하얀 코끼리 정답 네, 처리! 정답! 안타깝습니다. 조금 쉬운 문제가 중간에 섞여 나갔는데 하지만 사자도 용맹하죠. 힘이 세죠. 네, 이러면서 하나하나 우리 학생들이 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패자 부활전 한대요. 잠시만요,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들 먼저 앞으로, 살아난 아이들, 우리 지금 다 맞추고 살아난 친구들은 앞으로 좀 나와 있을래요? 잠깐만, 자기 거 들고. 보드판 자리에 놓고. 보드판은 자리에 놓고. 몸만 앞으로 나올게요, 몸만. 예, 앞에 나와서 앉아요. 자, 자리에 착석. 앞에 나온 학생들은 그 자리에
착석. 자, 우리 떨어진 친구들 제가 살아남고 싶나요? 그러면은 살려주세요라고 엄청 크게 두 손을 흔들면서 외쳐주셔야 돼요. 알았죠? 엄청 크게. 네, 도전 범종을 올려라. 정말 사상 초유로 두 번째 문제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패자 부활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남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 지금 친구들 바로 와서 앉으면 되나요? 예, 원래 본인 자리에 와서 앉아주세요. 자, 자기 번호에 앉아주십시오. 자,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자기 가슴에 적혀져 있는 번호가 있죠? 자기 가슴에 적혀져 있는 번호,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자 부활전을 진행하는데요. 패자 부활전은 저희가 시간상 딱 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를 패자 부활전 퀴즈로 내서 맞춘 사람은 계속 함께 합류해서 결승까지 가고요. 여기에서 틀린 친구는 이번에는 탈락입니다. 한 문제로 패자 부활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자 부활전 문제 단 한 문제로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문제 잘 듣고 정답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쌀가루를 반죽해서 파츠나 콩, 밤, 대추, 깨 따위로 소를 넣고 반달이나 모시조개 모양으로 빚어서 솔잎을 깔고 찐 떡의 이름입니다. 자, 흔히 추석 때 빚어먹는 떡인데요. 과연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자, 정답을 아는 학생 빨리 보드판에 적어서 엎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패자 부활전 단 한 문제로 탈락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적었나요? 좋습니다. 자, 적은 학생은 정답 판을 들어주세요. 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못 적은 학생도 있고요. 적은 학생들도 많고요. 적은 학생들은 거의가 다 송편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지금 못 적은 학생들은 정말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자, 패자부활전 단 한 문제 정답은요? 추석 때 주로 빚어먹는 떡. 네, 정답. 송편 맞습니다. 자, 송편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아쉽게도 송편을 못 맞추고 탈락한 학생들은 이제 다시 오른편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편, 이제 추석이 바로 코앞인데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 시절에는 많이 직접 집에서 빚어먹었기 때문에 잘 맞출 수가 있는데 요즘은 조금 바쁘고 예, 사먹는 경우가 많죠. 차례상에 사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조금 송편 이름이 생소한 그런 학생들도 있었나 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살아나서 기분 좋겠네요. 자, 그러면 원래 생존했던 친구들도 이제 본인 자리에 가서 앉아주세요. 자, 이제 네, 이제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살아나서 기분 좋죠? 자, 이제부터는 진짜로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드리기 전에 우리 관중석과 우리 친구들
정숙해서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집중! 부처님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러 친정으로 가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 가득한 동산에서 왕자를 낳으셨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동산의 이름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자, 부처님이 태어나신 동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적은 학생들은 엎어놓고요. 생각이 나지 않는 학생은 잘 끝까지 생각을 해서 한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 정확한 단어를 써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관계자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틀린 학생들이 많아요. 조금씩 틀린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부처님이 태어나신 동산의 이름은, 자, 정답 공개합니다. 들어주세요. 모두 다 들어주세요. 룸비아 동산. 룸비아 동산. 룸비니 동산. 룸비니. 룸 카필라국. 카필란드.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네, 부처님이 태어나신 동산의 이름, 이번 문제 정답 룸비니 동산입니다. 룸비니 동산. 안타깝습니다. 우리 금동산도 있었고요. 친구들이 좀 맞춤법을 틀리게 쓴 친구가 있어요. 네, 알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참 아쉽네요. 조금 틀린 학생은 괜찮은데, 예, 룸비아, 금동산, 카플라니, 이런 거는 저희가 탈락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룸비니 동산이었죠. 정답은 룸비니 동산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장례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자리에 이제 정렬을 해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는 문제를 바로 하는 학생들은 써서 바로 엎어주시면 되겠고요.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30초의 시간이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어주시면 저희가 참작을 해서 정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문제를 잘 듣고 문제에서 묻는 절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의 이름! 가난한 사람을 잘 돕는 급고독 장자가 제타체제 숲에 절을 지어 부처님과 제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부한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제타태자의 숲에 절을 지어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행하도록 기부한 절의 이름은? 자, 정답을 쓴 학생들은 엎어놓고요. 자, 컨닝하는지 부정행위가 있는지 부정행위 옆에 쳐다보는 학생은 바로 옆으로 자리를 이동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정답을 적어주시죠. 5, 4, 3, 2, 1. 자, 이제 됐고요. 이제 손을, 예, 이제는 옆 쳐다보거나 본인이 더 쓰면 안 됩니다. 본인이 쓴 정답
정답이길 기원하면서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지금 볼게요. 지금 몇 가지로 나뉘는데 중림정사, 중림정사 나왔고요. 녹야원, 녹야원, 녹야원 어디에요? 녹야원, 기형정사. 안타깝게 지금 생각이 안 났어요. 자, 지금 보면 주림정사, 대웅전, 대웅전도 있네. 대웅전, 기원정사, 땡땡사, 사자루, 마이정사, 여러가지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 진짜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 문제의 정답 기원정사가 맞습니다. 기원정사, 기원정사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기수급 고독원도 맞습니다. 기원정사 혹은 기수급 고독원 두 가지 모두 정답입니다. 자, 틀린 학생은 조용히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옆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틀린 학생들은 아쉽지만 옆으로 자리를 조용히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탈락한 학생들 2층 응원석으로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탈락한 학생들은 같이 오신 어머님, 학생, 예, 우리 또 보호자분께 2층으로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2층에서 끝까지 우리 친구들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은 된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 또 9회 때 참가해서 좋은 성적 기대하면 되니까요. 형님, 좀 떨어져 앉게 할까요? 지금 주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리를 정리를 정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살아남은 학생들 옆에 친구하고 바로 붙어 있는 학생들은 앞에 친구, 한 칸씩 친구, 옆으로 한 칸씩 좀 뛰어서 서로 떨어져서 네. 앉아주세요. 옆으로 붙어있는 학생들은 자 뚝뚝 떨어져서 121번은 94번으로 갈게요. 그리고 145번은 88번으로 올게요. 88번으로 올게요. 네, 88번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칸을 네. 옆에 붙어있지 않도록 친구는 여기 22번으로 나눠주시죠. 친구 22번으로 앉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 159번 학생도 뚝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 붙어있는 학생은 자리를 이동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뒤에 273번 학생은 앞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자, 이리 오세요. 166번으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리를 다 떨어져서 정답을 맞추도록 이제 여기 앉아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장례에 좀 정숙해 주시길 39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9번 어린이, 자, 이리 오세요. 이리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옮길게요. 자, 이렇게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두 칸 뒤로 자, 1위로 자리를 104번으로 이동해서 퀴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옆으로 앉아있는 어린이들은 지금 없죠. 선생님들이 보시고 자리를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옆에 바짝 붙어있는 어린이들은 네. 떼어놓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숙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바로 다음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네, 문제입니다. 모든 법회 때 독송하는 경전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262자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경전인데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로 끝나는 지혜의 완성을 담은 이 경전의 이름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쓴 학생들은 보드판을 엎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자, 정답을 맞춘 학생들 다 정답 같죠? 자신 있는 학생들 엎어주세요. 자, 5, 4, 3, 2, 1.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반야 심경을 적어주셨고요. 다른 학생들은 반야바라밀다 심경, 반야바라밀다 심경. 좋아요. 반야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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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야심경. 마하바라바라밀다 심경도 의외로 많습니다. 마하바라밀다 반야심경 뒤쪽에는 많은 학생들이 적어줬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네요. 반야심경,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자, 정답은요? 네, 이번 문제 정답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써주었는데요. 우리 미수스님께 정답을 직접 발표해 주시도록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님, 반야심경, 반야바라밀다심경,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 다양한데요. 자, 모두 맞습니까? 예, 모두 맞는 걸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야심경,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 반야마라 밀다 심경 모두 맞습니다. 두 개 다 정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두 정답 말고 다른 거를 써준 학생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다른 정답이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주십시오. 아, 공부 정말 열심히 했네요. 두 가지 다 정답이 맞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좀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문제 잘 듣고 정답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응원석에서는 이제 문제가 나가는 시점에는 정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귀 쫑긋 문제 나갑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아버지의 권유로 출가해서 계율을 엄격히 지쳐 밀행 제일 제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부처님의 아들이기도 한 이분의 이름 과연 누구인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자, 정답은 뭘까요? 밀행 제일 제자로 불리죠. 계율을 가장 엄격히 지켰고요. 부처님의 아들이기도 한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쉽게 정답을 적었습니다. 쉽게 정답을 다 줬네요. 자, 정답판.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라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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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랄라는 없죠? 훌랄라? 설마 훌랄라 없죠? 자, 아나옹이 한 명 있어. 아나옹, 아나옹, 라훌라 아나옹.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밀행 제일 제자이자 부처님의 아들은 이분 라훌라입니다. 라훌라. 정답은 라훌라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아쉽게 몇 명의 학생이 지금 탈락을 했네요.
자, 이제 나머지 학생들 소수 정예로 또 남아 있는데요. 자, 선생님들은 자리를 조금 떼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예. 이쪽 밀집 지역 자리를 조금 예, 나 떼어서 저 빈대가 많으니까 빈 곳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음 문제는 찬불가를 듣고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 이동을 선생님들이 좀 시켜 주세요. 예, 너무 앞뒤로 붙어 있는 학생들은 빈 공간이 많습니다. 빈 공간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리를 떼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에도 골고루 나와야 되니까 한 군데 몰려 있으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자리를 좀 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앞에 세 학생 한 명 좀 예, 중간에 다른 자리로 옮겨주시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앞에 올 때 그 경품 추첨 응모함에 다 번호표 우리 넣고 왔죠. 56번 자리로 옮겨주세요. 우리 오늘 문제 다 풀고 네, 56번으로 옮겨주세요. 1등 범종 올려라 결정된 후 직후에 바로 추첨해서 자전거하고 태블릿 PC 받는 친구 추첨할 거니까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그 내용 중에 또 문제가 나갈 겁니다. 잘 기억해서 정답을 맞춰주세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찬불가를 잘 듣고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조용히 살피는 수행을 말합니다. 다음에 찬불가를 잘 듣고 어떤 수행인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조용히 살피는 수행. 자, 정답 적은 학생들은 보드판 엎어주시고요. 자, 짧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생각을 해서 마지막 생각을 짜내서 적어주세요. 자, 5, 4, 3, 2,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여기에서 갈리네요. 이 문제에서 많이 갈립니다. 절, 입정, 명상, 선정, 다양한 답들이 참선, 입점, 입정, 입정도 있고요. 차수도 있고요. 참회, 참회도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요? 뭡니까? 네, 이번 문제 분명 정답은 한 가지로 생각해서 문제를 드렸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비슷한 정답들이 많이 나와서 역시 미수 스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님, 참선, 입정, 또 선정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을 정답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어린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참선, 입정, 명상 요 세 가지 중에서 글자만 틀리지 않으면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참선, 명상, 입정, 맞춤법만 틀리지 않는다면 세 가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한 가지 정답이 아니더라도 내가 공부하고 내가 배운 내용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답을 생각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단한 학생, 아까 우리 허준영 학생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계속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어디에서 온 누군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대구 시국도야에서 허준영입니다. 아,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온 칠곡도량 허준영 학생 몇 학년? 6학년입니다. 6학년? 자, 오늘 몇 단계까지 갈 것 같아요? 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볼 수 있을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겠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히고 있어요. 자, 화이팅! 네, 좋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멀리 대구에선 우리 친구 끝까지 잘 풀어주시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역시 집중해서 문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해인사 장경판고에 보관된 것으로서 81,258판의 경판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긴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먼저 쓴 학생들은 보드판을 엎어주시고요. 정답을 쓴 학생들은 보드판을 엎어주시고 생각이 나지 않는 학생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다면 쉬울 수 있는데 자꾸 한 번 더 돌려 생각하면 꼬일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이번 문제 모두 다 정답 맞추리라 생각을 하면서 보드판 들어주세요. 자, 봅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지금 팔만대장경이라고 정답을 적어주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정답이 거의 다 학생들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바로 발표해 주십시오. 네, 이번 문제 정답 팔만대장경 맞습니다. 정답. 네, 고려 대장경도 정답입니다. 팔만대장경, 고려 대장경 두 가지 정답 인정합니다. 자, 팔만대장경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난이도를 조금 저희가 수준을 올려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학생들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탈락해도 울지 말아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번 문제 범종각의 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이것에 들어갈 말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범종을 치고 물에 사는 중생을 위해 목어를 치고 날아다니는 중생을 위해 웅파를 치고 축생을 제도하기 위해 이것을 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재빨리 정답을 적은 학생들도 있고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어주시면 정답과 가까이 가면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답을 써주십시오. 자, 이제 보드판을 준비해 주십시오. 자, 본인이 쓴 정답의 보드판 들어주세요. 봅니다. 법고
생각이 안 났었는데 마지막에 벚꽃이라고 썼어요. 물음표, 벚꽃, 목탁, 범고. 자, 정확한 정답은요? 네, 축생을 제도하기 위해 치는 이것 법고가 맞습니다. 법고. 야, 우리 염창명 학생, 아저씨랑 같이 염씨 맞구나. 생각이 안 났었나 봐요. 자, 우리 염창명 학생, 자, 어디에서 왔어요? 서울이요. 서울에서 왔고 국제선센터에서 왔죠? 네. 야, 법고 생각이 안 났는데 마지막에 번개같이 생각이 나서 썼어요. 어떻게 떠올랐어요 마지막에? 갑자기 그 나무로 만든 거 생각나니까 그 북이 생각나서 벚꽃이라고 썼어요. 잘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니까 집중하니까 정답이 나오죠?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서울 선센터에서 온 우리 염창명 학생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니까 정답이 막판에 떠올랐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서 본인의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서 만나는 문입니다. 부처와 중생, 괴로움과 즐거움, 또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모두 하나라는 가르침을 주는 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정답을 굉장히 빨리 적은 학생도 있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쉬운 문제는 아닌데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정답은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진짜 공부 열심히 했나봐요. 나오자마자 바로 번개처럼 받아 적었습니다. 자, 자기가 쓴 정답의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자, 정답 봅니다. 불이문. 거의 모든 학생이 다 불이문을 써준 것 같아요. 자, 다른 답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요? 네, 이번 문제 정답 불이문입니다. 대단합니다. 해탈문도 역시. 맞습니다. 불이문, 해탈문 두 가지 모두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불이문, 해탈문 둘 다 정답 처리.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온 학생들이군요. 잘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락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남아있는 학생들은 귀 쫑긋 세우고 다음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21부터는 전광판 없죠? 있어요? 있어요?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착한 일의 근본이 되는 여섯 가지 바른 길, 육바라밀을 실천합니다. 그중 올바른 생활 태도로 나를 바로 세우고 남에게도 모범이 되도록 사는 생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올바른 생활 태도로 나를 바로 세우고 남에게도 모범이 되도록 사는 생활.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겠죠. 이렇게 생활을 해야겠지요. 자, 육바라밀에서 대해서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여섯 가지 바라밀 중에서도 올바른 생활 태도로 나를 바로 세우고 또 남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는 생활. 여섯 가지 바라밀 중에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15번 호준영 학생 번개처럼 답을 적어줬어요. 답을 염창명 학생도 적었고 모두 다 지금 답은 적었습니다. 본인이 적은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봅니다. 이번에는 여러 정답이 나왔습니다. 요번에는 갈립니다. 육도 윤회, 자비, 정진, 선정, 지계, 선정. 자, 자비도 많이 있고 선정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계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정말 각가지 답이 나와서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요? 네, 이번 문제 육바라밀 중 한 가지를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미수스님께 육바라밀에 대한 설명과 또 정확한 정답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불자들이 행해야 되는 여섯 가지 수행의 방법인데요. 자비도 써주시고 지계도 있고 선정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계가 맞습니다. 네, 이번 지계. 문제 지계입니다. 지계가 정답이었네요. 지계. 지계를 써주신 학생분들만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계. 잘했어요. 자,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번 문제 탈락한 학생들 저쪽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선생님 앞에서 확인받고 가세요. 지금 탈락한 학생들. 자, 지금 저 뒤쪽에 검은 양복 입고 있는 선생님 확인받고 올라가세요. 자, 이제 남아있는 학생 수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여섯 명만 남았습니다. 열여섯 명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앞쪽으로 열여섯 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지도해주세요. 열여섯 학생은 우선 장려상 획득! 장려상은 확보됐어요. 16명의 학생들은 모두 다 장려상 획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금 육바람이 지게 문제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아마 입상에는 오른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수고해준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수고했어요. 잘한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거기까지 올라간 것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자, 16명의 학생들로 좁혀졌습니다. 자, 지금 16명의 학생 중에 6학년 한번 손들어 볼까요? 6학년. 역시 우리 고학년답게 열심히 끝까지 문제 잘 풀어줬고, 5학년. 5학년도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밑에 학년도 있어요? 4학년 있어요? 4학년도 있어요? 4학년이 3명이나 있네요. 4학년 대단. 3학년은 없죠? 3학년, 2학년, 1학년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학년, 우리 3학년 학생 어디 있었죠? 어디 있어? 3학년. 3학년? 4학년. 선물 주려고 그래요. 4학년. 자, 16명 중에 제일 저학년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 거니까 아저씨가 상품 드릴게요. 자, 4학년이죠? 대단해요. 4학년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끝까지 주눅 들지 말고 열심히 풀어주세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너 1학년이야? 웬일이? 1학년? 인터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차례에서 일어나주세요. 자,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온 누구예요? 대구에서 온 백승원. 대관음사에서 온 백승원 어린이. 지금 몇 학년? 1학년. 1학년이에요, 1학년.
1학년 어린이가 있어요. 우와, 1학년 어린이가 4, 5, 6학년 언니들하고 섞여서 옆에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다 정답을 맞춰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와, 대구에서 대관음사에서 하는데 우리 1학년 어린이 선물 없어요? 상품권 뭐 없을까요? 상품권 아까 어디 갔죠? 상품권. 네, 상품권 있답니다. 네, 상품권 좀 이 어린이는 잔뜩 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다 줘요? 그 너무 세죠? 1학년한테 너무 부귀 영화를 주면 다섯 장! 자, 이 상품권으로 뭐 할 거예요? 옷이 할 거예요. 어떤 거 사고 싶어요? 이럴 때 책 산다 그러면 멋있어지는 거야. 뭐 사고 싶어요? 책. 책 사서 공부를 하겠대요. 자, 오늘 언니 오빠 다 이기고 1등을 하면은 총 20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200만 원 장학금 타면 뭐 하고 싶어요? 저금하고 싶어요. 저금하고 싶어요. 아이고 기특해라. 오늘 1학년이지만 언니 오빠들처럼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한번 마지막에 도전해보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대단합니다. 우리 38번 어린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어린이 법회에서 왔습니다. 맨 처음 질문에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렸는데요, 상품권으로 뭐 하겠니 하고 물어보니까 보시를 하겠다고 답했었어요. 아,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군요. 보시를 하겠다고. 1학년인데. 아유, 세상에. 아유, 아저씨 아들이 너 같았으면 좋겠다, 야. 아저씨 아들 붕어빵에 나왔는데, 지금도 게임하러 나갔어. 속상해 죽겠어, 아저씨. 은율이라고 아주 붕어빵에 나오는데, 너가 형 같다, 야.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네. 드디어 16명, 거의 290여 명 가까운 어린이들 중에 16명 상위권 학생들만 남게 됐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들 모쪼록 실력 발휘 잘해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불문의 내용인데요. 3계의 도사이시고 4생의 자부이신 분. 자, 이 분은 누구일까요? 자, 문제 나왔습니다. 3계의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이분은 누굴까요? 예불문의 내용입니다. 자, 조금 어렵나요? 조금 어렵습니까? 자, 예불문의 내용입니다. 3계의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 분은? 네,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쉽게, 쉽게. 힌트는 쉽게 생각하고 정답을 쉽게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해서 정답을 적어주십시오. 자, 이제 정답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을 마무리해 주시고, 자, 본인의 보드판 올려주세요! 봅니다. 야, 이번에는 진짜 여러 가지 정답이 나왔네요. 부처님! 부처님! 진짜 쉽게 잘 생각했네요. 뒤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 삼계도사! 약사열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본타야중, 불타야중, 불타야중, 석가모니불, 삼계도사, 보시, 끝까지 보시로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삼계도사, 부처님, 삼계도사, 사생자부. 자, 진짜 진짜 이번 퀴즈의 정답이 궁금해지네요. 자, 퀴즈의 정답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 3계의 도사이시고 4생의 자부이신 이분. 정답.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네, 부처님 맞고요. 석가모니 불 맞고요. 자, 우리 탈락하신 친구들은 여기 맨 뒤에 남자 선생님한테 확인 받고 이름 알려주고 가야 돼요. 자, 지금 탈락한 학생들은 뒤에로 가서 선물 주니까 이름 꼭 적어주고 가세요. 자, 이제 입상을 한 거예요. 여기선 탈락을 해도 입상자니까 꼭 본인 이름 적어주고 가세요. 자, 이제 남아있는 학생을 모아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의 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앞으로 보여주세요. 예, 앞으로 보일게요. 일곱 명 한 칸씩만 떼서 앞으로 자리 안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한 명은 여기로 앉고, 우리 어린이 여기로 앉고, 일렬로. 초록색 칸에 앉아주세요. 초록색 칸에. 한 칸씩만 떼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 자, 이제 일곱 명의 학생이 자리 정렬을 할 동안 오늘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이 제일 기다리던 태블릿 PC와 자전거를 추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태블릿 PC를 먼저 뽑을까요? 자전거를 먼저 뽑을까요? 네? 자전거 먼저, 오케이. 자, 자전거 먼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네, 우리 감독스님이신 미수스님께서 직접 좀 추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스님의 손에 당첨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스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요즘 자전거 타는 어린이 참 많은데 오늘 최고급 자전거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네, 스님께서 너무 쉽게 빨리 뽑아주셨어요. 자, 스님 발표해 주시죠. 조일상 어린이. 자, 네. 다시 한번요. 조일상 어린이. 11살. 조일상. 조일상. 없습니까? 11살. 조일상 어린이 있어요? 아니. 없으면 네. 재추첨. 조익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씨가 애매. 아, 대리. 대리 수상은 안 되고요. 안 돼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죠. 네네네.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학생 조일상 있어요? 11살 조일상. 조일상. 조익상. 맞아요. 네. 조인상. 자, 번호가 918번. 918번. 아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추첨. 스님 다시 뽑아주시고요. 자, 다른 분. 이진희. 925번. 925번. 맞아요? 925번. 맞아요? 나오세요! 자전거! 와, 축하합니다. 자, 위험하니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자전거 준비했습니다. 우리 스님하고 기념사진 찍고 자전거 바로 그냥 타고 가면 되겠네. 와, 자전거 좋네요. 자, 축하드려요. 자전거를 선물로 받아가네요. 야. 어서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이야, 행운이 찾아왔네요. 우리 이진희 친구 자전거 당첨되었습니다. 축하하고요. 맞아요. 어서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스님 옆에 쓰고 자전거 주인공이 됐으니까 기념 사진 촬영 한번 해볼까요?
자, 사진 예쁘게 한번 찍어주십시오. 자, 네. 여기. 예, 사진 예쁘게 한번 찍어주세요. 네, 저쪽 보시고.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자, 이어서.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대구. 대구. 이거 타고 대구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 잘 갖고 대구로 가서 친구들과 재밌게 노세요. 네, 우리 친구 축하드리고요. 자, 스님 계속해서 태블릿 PC. 네, 한 분 더. 네, 한 명 더 뽑아주십시오. 좀 안쪽에서 자, 깊숙이 뽑아주십시오. 이번에 여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태블릿 PC! 주인공은요? 김아의. 418번. 418번. 9살. 김아희. 김아의인가요? 김아희인가요? 없어요? 없으니까? 네. 있어요? 와! 그 행운권 갖고 오세요, 행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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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축하드립니다. 김아희, 맞나요? 자, 먼저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이야. 아유, 우리 어린 9살 친구가 태블릿 PC에 당첨됐습니다. 자, 어디에서 왔어요? 조계사에서. 조계사, 그렇죠. 다 저기 조계사인데. 어디? 서울? 아, 집이 서울이에요? 네. 얼떨떨해가지고 어린이 버프에서 왔나 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자,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태블릿 PC 선물로 드리고 사진 촬영할게요. 스님하고 앞에 보고 예쁘게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다행히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학생이 아닌 우리 열심히 풀어줬지만 안타깝게 떨어진 학생 두 명이 또 경품 추첨이 돼서 저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차원에서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6명 학생 힘내라고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명의 학생에게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컨닝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컨닝 방지 시스템, 1대1로 정확히 채점을 해서 눈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 채점, 만약에 부정행위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바로 탈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본인의 보드판에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의 정답, 문제를 잘 듣고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곳 동국대학교 캠퍼스 안에도 있는데요. 바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8가지 바른 길, 8정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견으로 삿된 길을 끊고 행동에 앞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바른 생각을 항상 하라는 가르침. 자, 이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7명의 학생으로 좁혀졌습니다. 행동에 앞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바른 생각을 항상 하라라는 8정도의 가르침이 있죠? 자, 정답은 뭘까요? 자, 많은 시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정답을 적은 보드판을 들어주세요. 자, 봅니다. 정념, 정념, 정사후, 정사후, 팔상성도,
정사유 정념, 정사유 정념 정답을 공개합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요? 네, 과연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답을 잘 맞췄을까요? 자, 이번 문제 역시 미수 스님께서 정답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스님, 정념과 정사유로 답이 갈렸는데요. 정확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불자들이 걸어야 되는 바른 길 여덟 가지. 예, 모두가 정자로 시작하죠. 그런데 정사유가 맞습니다. 네. 정사유! 정사유가 정답이었네요! 자, 그럼 정념은 오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념은 오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사유, 그러면은 두 학생, 세 학생, 두 명? 자, 두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두 명, 두 학생만 남았습니다. 자, 두 학생, 잠시 앞으로 두 명만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전국 30개 사찰에서 많은 학생 참가자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두 학생으로 오늘 우승자가 좁혀졌습니다. 네, 우리 화계사 어린이와 또 약사사에 온 어린이 친구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자, 우리 힘을 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으신 분 앞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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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약사사, 화계사 우리 어린이에게 힘내라고 앞에 나와서 응원 좀 해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우리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에서 온 몇 학년 누굽니까? 서울 화계사 삼각산 화계사에서 온 6학년 박준선입니다. 네, 서울 화계사에서 온 박준선 학생 몇 학년? 6학년입니다. 6학년. 자, 어디에서 온 몇 학년 누구? 서울 약사사에서 온 노승현입니다. 서울 약사사에서 온 노승현 어린이 몇 학년? 5학년이. 5학년. 5학년 대 6학년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자, 네, 오늘 또 많은 응원단들이 열심히 피켓도 준비해서 오늘 친구들 네. 응원하러 함께 나와주셨네요. 자, 화계사 다 나오세요. 앞으로 와서 결승이니까 자, 기념사진도 찍고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좋습니다. 화계사, 화계사 약사사 어디 있어요? 약사사 약사사 약사사는 이쪽으로 쓰고 화계사는 이쪽에 서서 응원 한번 하고 마지막 결승에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자, 거의 분위기는 화계사 우승 분위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약사사도 나왔어요. 약사사. 자, 아, 그래요? 더 있어요? 뛰어오고 있어요? 자, 이 결승인데 거의 다 우승한 것처럼 분위기가 그냥 잡혔어요. 네, 자, 앞에 보고, 자, 약사사, 화이팅! 화이팅!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디 대표죠? 화계사. 화계사도, 자, 앞에 보고, 화계사. 화이팅! 화계사, 화이팅! 자, 좋습니다. 이제 5학년이냐, 6학년이냐, 두 어린이. 한 문제로 결정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명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편안한 데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약사사 친구가 28번인가요? 28번? 28번. 약사사입니다. 네. 도전 범종을 울려라 초등부 부문. 이제 드디어 딱 두 명의 친구가 남았습니다. 과연 최종 범종을 울리게 될 영광의 주인공은 어느 학생일까요? 이 두 학생 중에 한 명은 총
대상이죠.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결승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 잘 듣고 정답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은 오직 중생을 사랑하며 편안하게 하겠다는 원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 호명보살로 계실 때 있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자, 지금 28번 약사사 대표 5학년 노승현 어린이는 정답을 번개처럼 쓰고 일단 엎어놨어요. 뭔가 생각이 있었나봐요. 자, 하지만 121번 화계사 박준선 어린이도 끝까지 생각을 하세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자, 차분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화면에 문제를 마음속으로 잘 읽어보고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중생을 사랑하며 편안하게 하겠다는 원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 호명보살로 계실 때 있었던 그곳은 어디일까요? 자, 다섯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자,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네. 그래도 한번 적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비슷한 정답이라도. 자, 이게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정답이라도 한번 적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문제가 나가자마자 바로 번개처럼 정답을 받아 적었습니다. 아는 문제예요? 네.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요. 확실히 내가 맞출 것 같아요? 네. 자신이 있네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계사 121번 어린이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반대로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정답! 여경환 씨. 확인합니다. 두 친구 중에 과연 정답자가 있을까요? 너무 자신 있게 썼기 때문에. 예, 자, 너무 그렇다면 자신 있게. 어떠한 친구든 분명히 답은 갈렸고 판결은 날 것입니다. 자, 아쉬우니까 우리 두 친구에게 여기까지 올라온 소감과 또 하고 싶은 네. 말 있으면 좋습니다. 한 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 주면 어떨까요? 자, 먼저 121번 박준선 학생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정말 많은 30개, 전국의 30개 사찰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마지막 두 명에 남았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땠어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왠지 떨어질 것 같아서 아쉬워요. 아니, 여기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떨어져도 100만 원의 장학금인가 있잖아요. 대단한 일인데요. 자, 오늘 우승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어, 효자예요. 효자네요. 자, 마지막에 그래도 정답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썼으니까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잘했어요. 자, 일어나주세요. 번개처럼 정답을 썼는데 정답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확실히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나왔어요? 네. 너무 확실하게 자신이 있으니까. 자, 오늘 마지막에 한 명 영예 1등이 된다면 뭘 제일 먼저 오늘 하고 싶어요? 저는 부모님께 제가 받은 상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님의 소원도 이루어주고 싶어요. 스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네. 스님 소원이 뭔데요? 한번 여기서 1등한 거를 보고 싶대요. 스님 소원이 1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사찰에서. 네. 그 스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대요. 네, 스님. 우리 스님 네. 크게 하트 한번 그려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끝나면은 제일 먼저 뭐 먹고 싶어요, 엄마랑? 저는 그냥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을 먹을래요. 어머, 예. 어떻게 애어른 같아. 집밥이 제일 맛있대요. 예, 그럼 엄마가 힘들어. 오늘은 사달라고 그래, 밖에서. 알았지? 네. 예, 알았어요. 자, 앉아주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최종 우승자를 가르는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범종을 울려라. 과연 마지막 문제가 될까요? 우승자는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본인이 자, 보드판을 보드판 들어주세요. 봅니다. 정답은 둘이 나뉘어졌습니다. 지옥 도솔천, 도솔천 지옥. 오늘의 정답은요? 네, 정답 도솔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8번 노승현, 파괴사에서 온 28번 노승현 학생의 최종 우승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네. 화이팅 교환부 으쌰으쌰. 네, 네, 스님과 우리 친구 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학예사 축하드립니다. 잘했어요. 우리 두 어린이 다 잘했어요. 네, 미수 스님, 예, 네, 자리로 자, 일로 올라오세요. 승현 어린이 위로 올라오세요. 초등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범정을 울려라 최종 범정을 울린 노승현 학생에게 스님께서 우승 티켓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초등부 대상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스님 함께 하시면서 또 감독관 스님을 직접 맡아주셨는데요. 오늘 총평 짧게 몇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자 꿈이요. 우리가 어떤 미사여구를 고쳐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장원이 나와서 모두들 기대한 만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 축하드리고요. 가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생물학자 되고 싶어요. 예? 고생물학자요. 고생물학자. 이야, 진짜 커서 꿈도 멋진데요. 우리 네. 화계사에서 응원 많이 왔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올라오세요. 기념사진. 자, 클로징하고 같이 하죠, 뭐. 자, 빨리 클로징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다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두 명 안에 든 것도 대단한 거예요. 최고, 최고. 정말 네. 잘했어요. 2016년 함께한 도전 범종을 울려라. 우리 약사사의 노승현 어린이가 드디어 최종 범종을 울린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뜨겁게 축하의 박수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오계윤이었고요. 네, 저는 염경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